자, 오늘은 여기 텍스처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로드 스팟라이트 이런 여기 이게 비활성화 돼 있죠. 이거는 이제 텍스처나 이게 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텍스처가 들어가니까 지금 활성화가 됐죠, 그죠? 여기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Add to Spotlight 눌러도 되고 전에 설명은 드렸죠, 그죠?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Spotlight Z 눌렀을 때는 뭐 색칠도 할수 있고 완전히 종료시킬 때는 Shift Z 누르고 아니면은 이미지 같은 거 띄워놓고 하고 싶을 때는 뭐 한쪽에다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Z 그리고 아래쪽에 좀 보시면은 뭐 플립이나 이런 건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프롬 메쉬 같은 경우는 이건 어느 때 쓰냐면은 그 메쉬 그이 현재 모델링 이 모델링 말고 플랜에서 기본 플랜에서 매크플리 3D 스무스는 꺼주고 디바이드 값을 올려줘야 뭐 스컬핑을 할수 있겠죠. 이 네모난 상태에서 특정 모양을 만든다든가 뭐 스컬핑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돼지코를 할까? 일단 했다고 쳐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프롬 메쉬 눌러주면은 이게 이제 옆에 써 있죠 영어로 크리에이트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프롬 메쉬 메쉬에서 이제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추출을 하는 거래요. 눌러주면은 보시면은 한번 눌러볼게. 딱 눌렀으면은 여기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코 모양의 형태가 조금 보이죠? 연두색으로 이렇게 추출이 돼요. 이 상태에서 빈 거를 놓고 누르면은 이게 활성화돼요. 그게 추출이 되면은 다시 뺄게. 꺼지죠, 그죠?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스케일 값 전체 크기를 뜻하고 반대 이제 벡터 디스맵에서 메쉬로 추출을 하는 거 이걸 눌러주면은 아까 코 모양의 그게 다시 출력이 됐죠 그죠? 약간 이거하고 비슷하죠? 아까 시슬 3D에서 이거 3D 알파가 아니고 얘는 텍스처예요, 텍스처. 벡터 값이에요. 그래서 3D 값을 다 갖고 있고 보면은 형태가 그대로 올라와요. 높이 값이랑 이런 게. 필요한 형태를 뭐 만들다거나 그러면은 스컬핑을 뭐 어떤 걸 특정한 걸 만들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해 놓고 추출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다시 또 눌러 주면은 다시 이렇게 추출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초기화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자주는 안 써서, 뭐, 음영에서 뭐, 텍스처 프롬 도큐먼트. 문서를 가져온다거나 뭐 이런 뜻이에요. 자주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이미지 플랜 이거 설명드릴게. 이미지 플랜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이미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져온다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불러와서
뒤에다 백으로 깔아놓고 스컬핑을 하거나 형태의 비율 같은 거 맞출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로드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 백은 불러올 이미지 원본 사이즈를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드 이미지를 눌러보면은 이미지가 여기 불러져 있어야 돼. 로드 이미지. 불러졌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여기다 놓고 만들거나 X 눌러서 대칭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지. 아, 이게 안 해놨구나. 메이크 폴리스를 내놓고. 너무 크게 불러지긴 했다. 만약에 다시 부르고 싶으면은 텍스처 선택하고 사이즈가 너무 큰것 같아. 나는 50%만 하고 싶어. 그러면 50% 해놓고 로드 이미지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불러다 놓고 작업하면 되는데 이게 투명하면 더 좋겠지. 그러면 투명한 건 아래쪽에 레퍼런스 뷰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모델 오파시티 값이 있어요. 지금 100%인데 퍼센테이지 낮추고 작업을 진행하시면은 맞추기가 좀 수월해지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백 라이트, 레프트 돌려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이게 어디에 비슷해요? 여기 도큐먼트에 있는 잽링크 이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얘는 고정돼 있어요, 벌써. 제가 찍지는 않았는데 벌써 찍혀져 있죠, 그죠? 오파시티 조절하고 이미지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은 자주 써요. 이미지 플랜 같은 거. 판넬. 이런 거. 자, 그 다음 봅시다. 툴은 저번에 설명했고, 트랜스폼 갑시다. 자, 트랜스폼 보시면은, 무브, 여기 있죠, 이쪽. 이쪽에 있는 게 안에 들어 있는 걸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은 꺼내 놓은 거죠. 그죠? 단축키는 뭐 W, 뭐예요? WER T? 아, T가 아니지. Q? QWER? 그리고 여기 이거는 뭐냐면은 스냅샷 캡처 받을 때 쓰는 건데 찍을 때 쓰는 건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용한 파일을 열어볼게요. 아니요. 이건 전에 학생이, 배경 학생이 하던 건데, 폴리곤 수이 좀 많은가 봐요. 불러오는데 좀 걸리네. 됐다. 만약에 스냅샷을 찍고 싶으면 이렇게 놓고, 머터리얼을 뭐딴 걸로 바꾼다던가 이런 걸로 바꿔놓고 단축키가 뭐예요? 보시면은 Shift+S라고 돼 있죠. 찍고 이렇게 빼서 뭐 옆면 또 이렇게 찍어서 비교하거나 할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죠? 스냅샷. 컨트롤 N 눌러주면 이제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에디트. 처음 시작할 때, 오브젝트 T, 8 모드로 바꿀 때, 그 다음에 무브는 이쪽에 있죠, 이쪽에. 그리고 이거는 회전축 고정시키는 거. 지금 XY, Z 다 켜져 있고, 뭐, X축으로 돌릴, X축으로만 돌릴 때, X로만 돌아가고, Y로만 돌아가고, Z로만 돌아가고.
기본으로는 이제 XY 다 켜져 있죠, 그죠? 이렇게 돌릴 일이 많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F. 얘가 어디로 사라졌어? 못 찾겠어. F 눌러주면 돼요. 땡겨주지, 그죠? 줌 같은 역할. 여기에 있죠, 여기. 이쪽에. 여기 없나? 어, 여기. F. 그리고 SP봇하고, SP봇? 지금 옆에 있는 CP봇이 있는데, 로컬 축에, 그리고 강제, 로컬 시미트리, 강제로 시미트리 키는, 써 작업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 추가시켜 놓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스피어를 하나 놓고, 크기 좀 조절해주고, 아이고. 크기 조절하고, 여기 있는 물체가 있어. 그죠? 근데 대칭 작업을 해야 돼. 로컬 시미트리 키면은 되죠, 그죠? 강제로 잡는 거. 로컬 시미트리. 꺼져 있으면 안 잡히고. 그리고 여기 플로우 보시면은 지금 꺼져 있긴 한데, XYZ 다 켰을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드가. 여러분들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자, 뭐 강제로 시미트리 켜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켜도 안될 때는 이 피봇을 강제로 옮겨요. 센터점에다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거 켜놓은 상태에서 확인해야 돼. 헷갈리니까. 얘 스피어를 강제로 센터로 옮겨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작업 끝나면 다시 원래 피봇 자리로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건 모르겠다. 넘어가고 모르는 거는. 엑스포즈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쭉 펼쳐놨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봤다가 다시 원래대로 다시 합치는 거. 어마운트 값. 이거는 거리 값이겠지. Z축까지 키면은 이게 원래 부품이 많으면은 단축키가 Shift X예요. 아나토미가 어디 있었지? 뼈가 데모 프로젝트에 있었나? 모르겠다. 잠깐만. 여기에도 없네. 어디 있었지? 아무튼 이축킨 거에 따라서 펼쳐지는 게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하고 이걸로 합시다. 자, 시미트리. 이거는 뭐 기본이죠. X 누르면 대충 이게 활성화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X로만 켜져 있죠. X, 빨간색 X로만 지금 대칭인 거고. Y를 켜주면은 어떻게 돼요? XY가 대칭되는 거고. 디바이드 값을 올려서 이렇게 되겠지? 무브로 돼 있네. 이렇게 동시에 그려지고 있고. 만약에 Z까지 다 켜주면은
이쪽에도 그려지겠지? 반대쪽에도.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레디얼 시미트리아 주면은 8개 X축으로 8개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고, 그죠? Y축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Z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개수는 여기서 더 늘리고 싶으면 늘려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다 키면은 난리 나겠지, 그지? 뭐 특정 문양 같은 거 만들고 싶거나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자, 레디얼 X 단축키는 뭐예요? X 다른 것들은 굳이 뭐 크게 건들 필요는 없어서.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5도씩 이렇게 딱딱딱 지금 5도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돌리고 싶을 때 근데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쓸 일이 없어서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작업할 때 굳이 필요하진 않고 작업할 때 필요한 건 여기 시미트리하고 그 다음에 피봇 위치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 빼먹었네. 솔로 모드는 맥스의 그 뭐요? Alt Q 눌렀을 때그 작업할 때 숨겨놓고 작업할 때 편하겠지.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투명값? 고스트 모드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명하게 놓고 어떻게 보이는지 뭐 비교하고 싶을 때 아니면 뒤에 있는 뭐 물체라든가 뭐 오브젝트라든가 뭐 스컬핑 할때 투명하게 놓고 사용할 때 쓰시면 되고 솔로 모드는 맥스에 있는 Alt Q 눌러서 뭐 하나만 놓고 뭐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은 레이어에 있는 순서가 바뀌면서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죠? 작업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그인 쪽 봅시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 외에 제가 좀더 설치해 놓은 게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좀 많이 쓰는 것들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브러쉬 확대 축소가 있는데 키보드 이거죠? 가로 이거 보면 단축키가 보일 거예요. 이거는 뭐 굳이 저도 건든 적이 없어서 라이센스는 당연히 넘어가고 프로젝션 마스터 이것도 자주는 아닌데 가끔 쓰긴 하는데 이거는 단축키가 원래는 G였는데 바뀌었어요. Shift G 눌러주면 프로젝션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텍스처라든가 아니면 모델링 관련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위에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을 입힌다든가 아니면은 머터리얼 컬러를 같이 입힌다든가 클릭하면은 컬러만 할 건지, 쉐이드 할 건지, 머터리얼까지 같이 입혀질 건지,
그걸 나타내고 이거 닫힌 상태에서 드롭 나우 눌러주면 이제 2D로 바뀌어요. 2.5D로 바뀌어서 거기서 색칠을 진행하고 다시 불러들이는 방식인 거고, 여기서 이제 더블 눌러주면은 양면으로 할 건지 페이드 꺼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여분 연결돼서 칠을 해준다던가. 쉐이디드는 빼고 해야겠다. 여기 줄무늬가 생기니까. 이런 거할 때. 마찬가지로 디폼 가면은 이걸 켰을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 앞뒤로 나올 거고, 더블 껐을 때 이제 한쪽 면만 나올 거고, 페이디드를 끄면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나올 거고. 일단 컬러는 끄고, 아니 그냥 기본으로 놓고 합시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액티브 텍스처링 누른 상태 되면 2.5D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스컬핑은 안 되고 이렇게 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2.5D 브러쉬로 가야 돼요. 여기는 안 되니까. 보시면은 알파 브러쉬 있고 브러쉬 범프 브러쉬도 있고, 범프 브러쉬 놓고 예를 들어서 선택해주고 보시면은 이게 바뀌어요. 스트로크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서 지금 컬러 값도 같이 들어가죠. 아까 제가 컬러까지 체크돼 있어서 이 상태에서 다시 뭘다 했다. Shift G 눌러줘요. Pick up now 다시 불러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뒷면까지 나와야 되죠, 그죠? 뒷면은 안 나오고 앞에만 나왔지, 그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참 특이한 게 여기에서 더블 양면으로 보겠다고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 그리고 다시 간 상태에서 눌러주고 Z값을 좀 낮춰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픽업 나우 눌러주면은 연결이 되죠.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하대요. 아니면 박스로 해볼까? 박스? 메이크 플리 3D. 예, 이거를 다이나메쉬로 놓고 지오메트리 다이나메쉬 상태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컬러 빼고 양면 페이드 하고 더블을 켜줘야 될 거예요. 켠 상태에서 다시 컬러 끄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줄여도 되고 Shift키 누르면은 직선으로 돼요. 삐뚤게 그렸나 보다. 다시 해볼까? 퍼스펙티브 끄고 정확하게 올라왔죠, 그죠? 이렇게. 시프트 G 눌러서 프로젝션 마스터. 이거는 약간 이거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얘를 끄면은 2.5D로 바뀌잖아요, 그죠? 가끔 써먹을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고 마스크 형태의 뭐 특정 문양을 이런 걸 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린다든가 하면 양면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뭐 굳이 이거 안 하고 여기서 그려도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80도는 마이너스 100으로 해놓고 이걸로 해도 되고 물론 이제 양면으로 안 되니까 뭘 해줘요? X 눌러가지고 아까 트랜스폼에서 원축, Z축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럼 양쪽으로 그려지겠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프로젝션 마스터 했고, 스케치는 모르겠고, 3D 프린팅도 모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불렀던 거 다시 한번 불러와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맵캡, 이게 맵캡이죠. 맵캡을 이걸로 놔두고, 앰비언트를 활성화시키고, 디스턴스 값은 얼만큼 더 어둡게 진행할 건지, 오클루전 볼륨 값뭐 체크해놓고, 이걸 눌러주시면은, 앰비언트가 이렇게 잡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얘로 봐야겠다. 뭐 앰비언트 다시 풀어주고 싶으면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 아, 그리고 쉐이더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라이트 돌려보고 싶으면은 단축키가 컨트롤 P 눌러주면 컨트롤 P 누르고 다시 컨트롤 P 누르고 왜안 되냐? 컨트롤 P 누르고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태블릿 펜을 허공에다 놓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 컨트롤 P 클릭하고 동시에 같이 누르는 게 아니라 클릭한 다음에 떼고 나서 빛을 돌려볼 수 있어요. 지브러시에서 이렇게 라이트를. 그게 마음에 드는 위치가 되면은 클릭해 주시면 라이트 위치가 바뀌었죠.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베벨 프로는 뭐냐면은 여기 소프트웨어 가면은 이게 최근에 추가되어 있어요. 베벨 프로라고. 이건 전에 영상에서 찍긴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볼까 그냥? 박스 하나 놓고 그냥 잠깐 봅시다. 얘로 놓고 봐도 되겠다. 실린더로 놓고. 메이크 폴리 3D 해주고 여기서 베벨 프로를 눌러주면은 보시면은 저기 왜 비열사 맞 잠깐 왜안 되지? 싱글 폴리로 싱글 폴리인데? 아 잠깐만 레이어가 잠깐 폴리그룹 나눠져야 돼요. 깜빡했다. 폴리그룹이 나눠져 있어야 되고 됐지? 컨트롤 W 눌러서 폴리그룹 나눠주고 이 상태에서 베벨 프로 실행을 하면은 창이 옆에 뜨네. 잠깐만요. 맥스의 챔퍼 약간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폴리시는 릴리스 시키는 건데, 잠깐만. 베벨 어마운트 값? 약간 불안정한 감도 있긴 한데, 뭐, 챔프로 할 건지 베벨로 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 뭐, 칼라. 메쉬, 엣지, 레졸루션 값. 2가 최대인가? 아니구나. 상태에서 뭐 OK 눌러주면은 오류 났나 봐요. 안 되네. 레벨 프로 눌러서 딴거 건들지 말고 그냥 OK 눌러야겠다. 왜안 되지? 이거는 전에 찍었던 영상 한번 찾아서 보세요. 안 된, 왜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거, 아래 것들은,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했다. 그 다음에 마야는 저희가 일단 안 쓰니까. 클린트 유틸리티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으로 안 깔리고 다운로드 플러그인을 따로 받으셔서 깔아야 될 거예요. 플러그인 찾는 거는 어렵진 않고 여기 가시면은 지브러시 플러그인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 있지? 지브러시 플러그인 아래쪽 보시면은 쭉 여기 있다. 이거거든요. 정리할 때 쓰면 돼요. 뭐 골프 삭제시키고 싶을 때 전체 아니면 뭐 베인킹, 딜레트 레이어, 텍스처 끄고 전체적으로 뭐 끄고 싶을 때 아니면 폴리 이런 것들 쭉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따로 깔아놓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디시메이션 마스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플러그인 자주 쓰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